여기는 그러면 시와 그림이란 말씀이죠? 네네. 그럼 시는 누가 쓰고 그림은 누가 그리나요? 이 골목에 사셨던 네네네. 할머님들께서 글도 배우시고 네. 그 글로써 이제 자기의 이야기를 직접 쓰신 거죠. 아, 할머님들이요? 네. 좀처럼 속을 알 수 없는 바다에 기대 살아갔던 목포 어촌 사람들의 삶과 애환이 시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천천히 걸으며 자세히 볼수록 더 정이 가는 동네인데요. 원주민들이 떠나고 비어가던 서산동 마을에 담벼락에 시화를 그린 후부터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강성우 선생님. 여기서 시원하네요, 그래도. 관광객들이 와서 뭐 좀 번거롭지 않아요? 네, 그러진 않아요. 괜찮습니까? 이쁘게 봐주세요. 좋아요. 예, 다행이네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손주가 서울서 내려왔어요. 어이구. 안녕하세요. 프롬 서산이네요. 네. 네. 서산은 뭐예요? 프롬 여기가 서산동이에요. 서산동. 네, 동명칭이.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잡화를 팔던 전방이었던 1층. 이제 손녀의 자리가 됐습니다. 하나같이 낡고 손때가 묻었지만 먼지 하나 쌓이지 않은 걸 보니 할머니와의 추억을 애지중지하는 마음이 느껴지네요. 이야기 좀 해드려. 할머니 이야기 해야지. 아니, 굉장히 아득하네요. 저희 여기 원래 가정집이었어요. 가정집이고? 네. 할머니 돌아가시고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제가 바로 이어받았어요. 서울살이를 접고 돌아온 고향에서 유화 씨는 마을에서 유일한 카페를 열었습니다. 특히나 할머니의 방이 있던 2층은 멋진 뷰로 인기나는데요. 할머니에 대한 기억, 뭐가 떠올라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동네가 어업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네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생 되기 전부터 통발 아세요? 알죠. 통발 만드는 거를 그렇게 했었어요.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그 할머니랑 같이? 네. 그래서 이 동네 분들을 거의 주로 경제 생활을 하시는 게 어업 쪽. 그래서 할머니들은 손질하시고 할아버지는 배 타시고 하셔가지고 그렇군요. 저는 고기 손질하는 것도 되게 많이 먹고요. 예. 그래서 통발 직접 만들고 그러면서 자랐어요. 고생 많이 하셨죠? 대문을 열면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마을. 유화 씨는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 새로운 삶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을 때는 이런 뷰들만 보고 제가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지내니까 되게 뭐랄까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편해지고 그냥 사람이 여유로워지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